와, 추억의 도시락. 와. 옛날 도시락. 여기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 포인트는 중요한 게 뭐냐? 뭐가 들어갔냐? 그렇죠, 뭐 있죠, 선생님? 바로 뭐 있을 거야? 계란을 딱 그러니까 숨겨놓으셨어. 아, 여기에 이제 보리굴비예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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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리굴비예요. 야, 보리굴비. 아, 저거는 추억의 도시락이 아닌데요? 왕의 도시락이다. 이거 왕의 도시락. 이거 너무 럭셔리 도시락인데 이거. 오이, 투시대. 야, 진짜 맛있겠다. 8일 동안 말린 굴비를 아우 너무 잘 말랐어. 통마늘을 이렇게 진성교 고추장이 투하되는 거야. 이야, 참 보리굴비 화려해. 얘들의 신세대들의 입맛에 맞게 제대로 한번 볶아보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사실 보리굴비라는 것은 생선이기 때문에 약간 입에 또 비릴 수도 있어요. 굴비 볶음 고추장. 아, 저 고추장 자체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역시 이 정도면 성공작이야. 성공작. 성공! 보리굴비가 한 마리 얼마죠? 각 지역마다 가격이 다른데 제 1단계에서 직거래를 하면 한 저 6만 원 되고 2단계 거쳐버리면 직거래인데 6만 원이에요? 선배! 네. 아, 여기 좀 직거래요? 6만 원! 네, 그 다음에 거기 저 중간 상인이 끼어버리면 한 마리 6만 원! 한 1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죠. 괜찮죠? 네. 이게 흔드는 거 이걸로 이렇게 비벼야 되거든요, 이게. 아, 옛날에. 아, 이거, 이거. 자, 우리가 학창시절 다 해봤잖아요. 저희 학창시절. 아니, 아니, 저희 학창시절 때는 선배님, 네. 저희 완벽하게 급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보니까. 상중하. 이런. 상중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박자 맞추는 거야. 4번의 4박자, 뽕짝이다. 뽕짝. 뽕짝짝, 뽕짝. 아! 뽕짝짝, 뽕짝. 아! 되잖아! 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인생의 모토가 뭔지 알아요? 쪽팔리면 순간이 행복을 준다. 나는 이런 모토를 인생을 살고 있어. 내가 얘기해놓고 솔직히 좀 쪽팔리면 좀. 내가 얘기해놓고 솔직히 좀 쪽팔리면 좀. 선생님, 쪽팔리면 짧고 행복은 길어요, 선생님. 맛있으면 돼요, 맛있으면. 선생님, 힘을 내세요. 아니, 맛있으면 됩니다. 맛있으면 돼요, 선생님. 쪽팔리면 짧고 행복은 길다. 아, 자, 이렇게 비벼가지고. 자, 이렇게. 오. 아, 됐네, 어, 됐네요. 됐네. 이게 바로 뽕짜장. 뽕짜장, 뽕짜장. 아, 뽕짜장. 이거 맞죠? 냄새 한 번. 아, 저 먹어보고 싶다. 아, 보리인데. 아, 무조건 맛있지. 뭐 해보는데. 아우, 무조건 맛있지, 뭐, 이거야, 진짜. 근데 진짜 맛있다. 아, 맛있네. 맛있다, 근데. 확실히. 야,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맛에 공간이 안 보이네. 빈틈이 없다는 얘기요. 스페이스가 없다는 말. 아, 이거 자기 걸 보면 자기 칭찬하게 돼요. 네. 맛이 워낙 특이했고. 아, 그럼요. 네, 맛이 좀 짭짤했기 때문에 그래도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디저트가 또 한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디저트라고 내가 얘기하지만 저것도 거의 매일. 근데 진짜 우리 괜찮은 디저트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디저트 뭐냐면, 좋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쑥이야. 쑥거물이. 두 자를 더 합쳐서 쑥 거물이. 쑥 거물이. 쑥 거물이. 아까 그 선생님이 계속 꾸준히 드셨던 쑥 거물이. 밀가루를. 이건 제가 지금 한 20여 년 동안 계속 객지상 안에서 먹어왔던 쑥, 거예요. 진짜 이 향도 좋다. 세비야는 뭐 이거 천연당이기 때문에 지방 갈 때는 무조건 점심을 대신해서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그때그때 먹고 그러면은 돈 주고도 사먹기 어려운. 다 들어가면 이제 정말 버무려도 되지만 튀겨도 사실 정말 맛있네. 예예. 예. 쑥 튀기고. 종현 씨는 먹어봤어요, 쑥버무리? 아니, 한 번도 안 먹어봤던 거. 그렇죠. 진짜. 저도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날. 안 먹어본 사람은 많지. 요즘 떡도 되게 이쁘게 포장해서 엄청 막 유행이잖아요. 떡 먹는 거. 그래갖고. 추억의 맛을 한번 봐. 가볍게 너무 배부르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자,
지금 셰프님 봐서 방금. 봐, 먹어보자. 먹어봐. 무리 없이 아, 그냥 왕창 집어도 먹을 거야. 무리 없이? 그냥 쑥이 아닌데? 어떻게 만든 거지? 달라, 뭐가. 이건 진짜 쑥향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겠다. 나태주님이 선생님이 만드신 음식을 엄청 다 잘 드셨어요. 배떡 있죠. 배떡. 약간 쑥떡 같은 느낌. 얘가 떡 이제, 느낌이 나. 떡인데? 개떡의 형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아, 저는 그렇죠. 살짝 젊은 그 친구들도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끔 여기다가 조청을 살짝 투여도 돼요. 그래, 이거 젊은 감각으로 이렇게 하고 조청이 변형만 잘 되면 기가 막히겠다. 살짝 뿌리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뭘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음식 중에 무엇이 나은지 자 그대로 진성 선생님 빙이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땐 정말 이 쑥버무리야말로 정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좀 디저트계의 혁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쑥버무리를 정말 세계적으로 제가 대식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상품화가 된다면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가지고 다 메모를 해놨지. 아. 쑥버무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쑥대 쑥버무리